1년에 20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제주공항을 통해 제주로 오는데 보안 시스템은 말 그대로 엉망입니다. 비행기에서 내린 한 중국인이 공항 담장을 넘어 밀입국했는데 담장에 설치된 경보기는 울리지도 않아 한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. 이소연 기자입니다. 중국인 34살 왕모 씨는 지난 18일 밤 10시 19분 중국 하얼빈에서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비행기에서 내린 왕 씨는 출국 수속장으로 가는 버스를 타지 않고 몰래 빠져나온 뒤 공항 담장까지 500m를 내달렸습니다. 왕 씨는 2m 높이의 시멘트 담을 타고 올라간 뒤 철조망을 걸어놓은 기둥을 밟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. 담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확 뛰어넘더라고요. 그냥 손으로 잡고 올라서서 뛰어내리더라고요. 하지만 철조망에 설치한 자동 경보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. 철조망을 넘는 동안 한 번도 제지를 받지 않았던 왕 씨는 외부에 대기하고 있던 조력자의 차를 타고 이곳을 빠져나갔습니다. 출입국 사무소는 입국 심사가 모두 끝난 새벽 2시쯤에야 왕 씨가 사라진 사실을 눈치챘고 제주공항 측은 왕 씨의 행방을 찾느라 우왕좌왕하다 새벽 6시에 경찰에 늦장 신고했습니다. 수백 대가 있어요, CCTV가. 이걸 우리가 다 확인할 수도 없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여기 처음 초유의 사태인데. 결국 밀입국한 지 12시간이 지나서야 공항 CCTV에서 담을 넘는 장면이 확인됐고 왕 씨는 어제 오후 제주 시내 빌라 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. 경찰은 제주에서 불법 체류하다 강제 추방당한 왕 씨의 밀입국을 도운 국내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